할 차례입니다. 그냥 발빠르게 봅니다. 오케이, 우리는 언제 차를 마실까요? 라는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마실 것이다가 하다시 덩어리네요. 우리가 마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뭐더할말 있나요? We'll drink. 누가 we가 we'll drink 뭐할 것이다 마실 것이다. 드링크가 마시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식 그냥 쓰면 되고 여기에 be 같은 거쓸 필요가 없습니다. We will drink.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것인가요? We will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완성. When will we drink the tea? 차 마실 시간이 몇 시인가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tea 대신에 그렇죠. 그 차란 말을 또쓸 필요 없이 우리가 그것을 언제 마실 거야 이렇게 그것이라고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We will drink it at five. 뭐라고요?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tea 대신 왔고 at five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 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랬더니 We will drink it at 5. 오케이. 훌륭했고요.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너에게 걸을 수 그쵸 이게 누가다죠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가 누가다 그럼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were dog will walk 오케이 어딘가 틀렸네요 your dog will walk 걸을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케이. 능력에 대한 얘기죠. 뭐뭐 할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그쵸? 그러면 your dog will walk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will이 아니죠. will이 아니고 뭐 써야 돼요? 그쵸. can이죠. can. 뭐뭐 할수 있다. 잘못된 양념을 뿌렸어요. 했습니까? 오케이. 양념치킨 시켰는데 프라이드치킨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했습니까? 그럼 손님이 아 우리가 안 시켰어요! 바꿔주세요! 이러겠죠. 했습니까? Your dog can walk.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 능력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걸을 것이다가 아니고 걸을 수 있다. 양념 똑바로 선택하세요. 오케이.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뭐라고요? Can your dog walk? 오케이. 문장 완성. Your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맨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도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을 영어로 표현하는 건 뭐다? How만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어떤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이 영어로 뭐다? How long이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How long? 그러니까 얼마나 긴 이란 뜻도 되고요. 얼마나 오래 됩니다. How long?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이겠죠. 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가 있을 자리에 뭐를 대신 넣습니까? 오케이. My dog가 있을 자리겠죠. 너의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걷는지 물어보는데 너의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이야 이거 나의 개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그렇죠. My dog 자리에 대신 그것 it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It can walk for 2 hours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My dog 대신 왔고, for 2 hours는 무슨 뜻이니까?
2시간 동안 이란 뜻이니까 우리말로 어떤 질문과 어울린다?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얼마나 오래? 2시간 동안. 그래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How long can it walk? 했더니 it can walk for 2 hours. 오케이, 좋고요. 다음 문장. 너는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이게 누가 가져? 너는 만들 수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 그렇죠. 이번엔 양념 똑바로 했네요. 양념치킨 시켰더니 양념치킨 갖다 줬어요. 누가? 유가. Can make.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였더라? How long? 무슨 음식은 뭐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how long처럼 두 단어, what food처럼 두 단어가 묻는 말이 되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익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What food can you make?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케이크 만들 수 있다 이러네요. Rachel, I can make a cak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 make가 누가 다죠? I can make a cake. I can make a cake. 그래서 a cake는 하나의 케이크란 뜻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음식 중에 물었다면 무슨 음식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도 되지만 이거 말고 대신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a cak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I can make a cak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고? How long? 무슨 음식은 뭐다? 그러면 무슨 꽃은 뭘까? What flowers? 무슨 책? What books? What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뭘 받게 될까요? 아, 크리스마스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자,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저는, 오케이, 내가 받을 것이다. 이거부터 만들죠, 그쵸? 내가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양념 똑바로 선택하시고요. 됐습니까? I will, 그렇죠. I will get이라는 하다시 썼죠. I will get, 난 받을 거야. I will get. 자,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내가 받을까요? Will I get?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뭐라고요? 그렇죠. 뭘 받게 될지 묻는 거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근데 실망스럽게도 착한 일을 안 했나 봐요. 오케이. 이번에는 not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너는 받지 못하게 될 거야. 어떤 것도. Not get 그렇죠. You will not get anything. 자, not을 넣고 싶으면 will not을 만들어준단 말이고요. will not을 줄였을 수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You will not get anything. 뭐라고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on Christmas because you didn't do anything good. 좋은 일, 착한 일안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물어보네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부터 만들죠. 너의 언니 의사 될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sister. 오,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들 다 피해서 갔네요. 맞습니까? 자, 의사가 되다 하려면 이다라는 뜻의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의사는 한 명이니까 어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그렇죠.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뭐라고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sister is How
한 번만 속네요, 역시. My sister 대신에 she가 들어가죠. 오케이. 아니에요. 그녀는 의사가 안될 거고 선생님이 될 거예요. Okay. 자, can be. 양념 또딴거 썼어요. 프라이드 치킨 또 갖다 줬어. 반반 치킨인데요. Will 그렇죠. 한번더 정리해서. No. Rachel,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Okay, 그래서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report to, upset, 자, 드릴 세트, 야, 이거는 다 했네요. 했고요. 다 익혔나요? 이제 모르는 거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드릴 세트 했는 거또 알려주세요. 보자. 6월 2일부터 볼까? 오케이. 드릴 세트 학습 내역이 없네요. 했었으면 다시 좀 해주세요. 100점 다 맞았나요? 오케이. 시험 마쳤는데요? 응? 시험 친 기록이 없는데. 뭐라? 지우는? 어떤 시 문장 이것도 했어? 네 개인데 네개 드릴 세트. 네개다 100점 했다고? 기간이 잘못돼 있나? 아닌데 얘는. 오케이. 오, 그랬어요? 지우 미용실 왜 뜨지? 잠깐만. 테스트 눌러서 했어? 지금 미용실로 뜨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이거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테스트 치세요. 이것도 테스트 치세요. 알겠습니까? 요거 9하고 네, 20하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오늘도.